자, 자민이 오늘 읽기 연습이죠. 클래스 카드 때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스피킹 빼고 다 했을걸요? 스피킹을 왜 빼? 스피킹. 시간이 없었어요. 읽기 연습인데. 시간이 없었어요. 똥강아지가 이게 정신이 없구나. 응? 하고 올까요? 이겨. 헐. 수업 끝나고 나랑 1대1 끝나고 나서 이거 스피킹 대충 하세요. 오케이. 얘가 참깨 치면 좀 늦다 그치? 자,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 think I'm pretty. I think I'm pretty. 이 뜻은? 나는 생각한다. 내가 예쁘다. 라고? 예쁘다. 오케이. 라고.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언제를 생각하는 거야? 어디를 생각하는 거야?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무엇을 생각하는 거야? 어떤 걸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를 생각하는 거야? 왜를 생각하는 거야? 뭐? 그렇죠. 넌 무슨 생각하냐? 그랬더니 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 오케이. 문자민 뭐 하러 있길래? 야, 너 무슨 생각해? 전 선생님 제가 예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게요? 응? 뭐라고? I think that I'm pretty였습니다.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건 만드는 오케이. 그럼 이게 한번 길어봤자 이시 된다는 얘기는 6가지 질문 중에 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 그거 생각해. 그거 뭐. 내가 예쁘더라. 그거.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너는 무슨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do you think? think? 뭐야?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했더니? I think then That! that I'm pretty. Hey, what do you think?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있죠. 나 어떤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예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계속해서 I think I'm a nice color. I think I'm a nice color. 뜻은 나는 생각한다. 내가 멋진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내 색깔이 멋지다고 생각해. 아, 난 예쁘고, 난 너무 색깔도 예쁜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네요. 색깔이 좋네. 자, 그래서 이 말하고 이말 전부 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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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self가 무슨 뜻일까? 너 자신. 그래서 너는 무슨 생각하니? What What do do you you think? think 네 about 자신에 대해서, yourself? hey,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이게 평가 묻기라고 합니다. 평가 묻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해주세요라는 질문이 뭐다?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이걸 응용해서 패턴처럼 쓸수 있겠네. 넌그 영화에 대해서 평가해줘.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오케이. 너그책 읽어봤다며. 그책 평가 좀 해줘. What do you think about the book? 오케이. 네 자신에 대한 평가 좀 해줘.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I think that I'm pretty. I think that I'm a nice color. 평가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평가를 해달라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했더니 두 가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고 있고 I think I'm pretty.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평가는 I think I'm a nice color. 그렇죠.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했더니 I think that I'm pretty. I think that I'm a nice color. 오케이.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도 I know I'm special. 아, no, I'm special. 이랬거든. 나는 안다.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가 생략됐고, 대시 생략됐고, I know that I'm special. That I'm special의 뜻은 뭐고? 내가 특별하다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아, 왜 알아? 그랬더니 왜 알아? 그랬더니 내가 특별하다고 알아? 뭐 이런 모양이네. 왜 알아, 이 새끼야? 뭐? 너 내가 똥싼거 어떻게 알았어? 왜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냄새가 나잖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야, 이놈의 새끼야? 똑같지 않냐? 이거 뭐 만드는 대신데, 이거? 아, 거 만드는데. 겉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겉. 아. 어? 겉. 겉. 볼펜이라는 겉. 이어폰이라는 겉.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 you know? 무슨 뜻이야? 너는 무엇을 알고 있니? 여기다가도 아이 똑같은 거 붙일 수 깜짝이야. 아이 있겠네. 깜짝이야. 네 잠시만 있어. 자신에 대해서. What do you know yourself? About yourself.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뭐라고 그랬고 What do you think about myself? Yourself. 했고요. 이번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넌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니?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I know I'm special. I know I'm special. Special의 뜻은 특별한. 무슨 시? 어떤 시? 특별한을 특별하다 만들고 싶으니까 특별한이란 스페셜 어떤 시한테 뭐 써놨어? 비동사. 피똥사? 내가 비동사. 피똥사를 써놨네. 아, 비동사요. 오케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짝 재수올까? I am very tall. I'm very tall. 3.6. 3.6 meters tall. 3.6 meters tall. 3.6 meters tall. 오케이. 이 뜻은 나는 매우 키가 크다. 3.6 미터. 오케이. 그래서 이래라 듣고 싶어. 나는 3.6m로 매우 키가 커. 너는 키가 얼마나 큰지 물어보면 될것 같은데요? What? 나이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 나이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궁금하면 What dear? 나이 묻는 표현을 모르시는군요. 아이. 오케이. 손가락 다친다 그러다가 니들 How old are you? How about you? Old의 뜻은 늙은. 나이든 늙은 무슨 씨? 어떤 시? Tall의 뜻은 Tall. 키가 큰. 무슨 씨? 어떤 시? 나이가 궁금하면 뭐라고 묻고? How old are you? 키가 얼마나 큰지 궁금하면? How tall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너는 키가 얼마나 크니라고 묻고 싶다면? How tall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했더니? I'm very tall. 3.6 meter tall. Meters tall. How tall are you? I'm very tall. 3.6 meters tal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do you think I am? What do you think I am? 뜻은 너는 어떻게?
무엇을 너는 생각하니? 나를?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니? 오케이. 내가 뭐게? What do you think I am? 내가 무엇이게? What do you think I am? 너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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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I'm not an animal. I'm not an animal. 나는 동물이 아니다. 그 정도 키가 되는 동물이라면 뭐의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 정도 키가 되는 동물이라면 무엇일 가능성이 있어요? 주라프일 가능성이 있죠. 주라프가 뭔데? 기린. 근데 동물이 아니라 했으니까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m not a tree. I'm not a tree. 그래서 나는 나무가 아니야. 아니다. 오케이. 어우,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식물이 아니라고 안 했구나. 나무는 아니라고 나무. 했어. 이거 그래서 꽃이구나. I a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ook me. I like me. 여기에 왜 and가 아니고 but인지 이따 설명해주세요. 아, 왜요? 여기 and가 들어가면 왜안 되는지. I'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뜻은 나는 예쁜 꽃이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왜 and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우리말 뜻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까? 부정하는 거니까. 예쁜 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하지만 그렇죠. 예, 예쁜 부정. 꽃이라면 여기에 얘 뭐로 좋아하겠죠. 바꾼 다음에 and and로 바꾼 다음에 many people 안만 길어봤자 to many people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 되니까 두 들어가. are I'm a pretty flower and many people like me. 이게 어울리겠죠. 근데 여기에 안 좋아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Why don't look a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뜻은 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니? 않을 수도 있지. 오케이. 그래서 도대체 왜안 좋아하는 걸까? 예쁜 꽃이면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어. 난 예쁜 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 라고 했어. 지 스스로 그러면 이렇게 감정을 안 묻겠죠. 좋아하니? Why don't people like you?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지가 지수로한테 묻는 거야. Why don't people like me? 왜안 좋아하게? 한 거야. 아까 전에 내가 누구에게는 뭐였어?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한,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나한테 묻는 거.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은 뭐였고? 묻는 거. 영어로 뭐였고?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think I am? What do you think I am?이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게? 라고 묻는 건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왜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런 거 들어가면 좋겠네요. Because I smell like a 이게 뭐였어? That animal.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뜻은 나한테 내가 죽은 동물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난다. 때문에 죽은 동물. 이 뜻이죠? 아, 그래요? 뭐가 어이야? 아, 때문에. 왜 그래요? 노래 때문에는 뭐 때문에야? 같은. 네, 이것만 끝. 보면 죽은 동물을 좋아하다도 될수 있고 죽은 동물 같은도 될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냄새가 난다 하니까 내가 냄새가 얘가 하다시면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겠네. 하다시가 될수 없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뜻이야? 아니란 얘기야?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 아니란 말이야. Like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하다시 좋아하다. 뜻이 뭐야? 좋아하다.
그러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됐어요. 다시 접속사 없어졌으니까. 난다. 오케이. 나는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dead anima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해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나는 무엇 같은 냄새가 나니? 오케이. 그래서 영어 질문은 What do you smell like? 그래서 너는 뭐 같은 냄새가 나니? What do you smell like? 했더니 I smell like dead, animal. dead or 아니요, 애니멀이야? 없어요. dead 애니멀이겠지. 어가 왜 없냐? 애니멀 셀 수가 없는데. 앞페이지죠. 아하. 오케이. 그래서 But that's why I'm so special. But that's why I'm so special. 뜻은 그러나 그러나 저것이 내가 매우 특별하다는 이유다. 다. 그러나 저게 내가 매우 특별한 이유인 건데 저것이 뭔데? 저것 때. 우리말로. 아, 네? 우리말로 저것을 지우고 뭐 쓰면 될까? 죽은 죽은 동물 냄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 나는 것. 오호. 여기 아, 때문에가 특별한 죄송해요. 이유야. 나는 것이 이유야. 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는 게 특별한 내가 특별한 이유야. I smell. That's What? why I'm so special. That's why I'm so special. That's why I'm special. That's why I'm so special. That's why I'm so special. 나는 특별하다. I'm special. I'm so special. 나는 매우 특별하다. I'm so special. 내가 특별한 이유. When I so sm I am Why I'm so special. so 내가 특별한 special. 이유. That's when I'm 자꾸 when이란다. 이유인데. I. Why I'm so special. 내가 특별한 이유. What? Why I'm so special. Why I'm so special? 나는 특별하다. 나는 매우 특별하다. I'm so special. 내가 매우 특별한 이유. Why I'm so special. 저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도 특별한 이유입니다. That's why I'm so special. That's why I'm so special. 아. 오케이, 계속해서. These flies and other Insect. insects love me. 오케이. 아. 말들 그 뭐지? 파리들 그리고 올들 다른 곤충들이 나를 사랑한다. 러브. 그래서 뭐? These flies and older Insect, other insects, insects, other other insects, insects. other insects These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love me. 뒤부터. These flies and older 잠시만요. 곤충 Insects. insects love me. 다시. 아, insects. 안 되면 될 때까지 반복. 말을 배우는 건 반복이 제일이죠. These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그래서 Wow.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I'm이 거기 어딘가? I.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무슨? 그러나 when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컴의 난 뜻은 에? 컴의 뜻은 다가온다. 아, 옷 온다. Hey, 선생님이 표시하는 부분은 읽고 뜻 They come. 그들이 온다. 읽고 뜻 When they come. 그들이 올 때. Hey, 가까이는 왜 있지? 읽고 뜻 They're me. They're 유미 나에게 가까이. Hey, 읽고 뜻 When they come near me. When they come near me Near me.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아하. 아, 이때. 나는 그것들을 먹는다. 무슨 격? 내가 하는 행동의 목표물, 내가 먹는 대상, 목적격. 목적 격. 무슨 격? 주격? 죽여. 얘들은 뭐 대신 왔어? 벌들, Bees and 파리들. flies 영어로 아, bees, bees, flies flies and and other other insects. 만약에 이 insects.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다면 이 문장 어떻게 됐다? 길어졌다. 어떻게 길어졌다? 매우 많이. 까불지 말고. I bought. But when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come near me, I eat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오케이, 됐습니까? 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식충 식물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거. 저기 먼저 해야 되는데? 오케이, 미철 준비됐지? 아, 선생님 스피킹은 오늘 하는 거 될게요. 예, 아니야, 여기서 하고 가야 돼, 지금 시켜.